중화학공업으로 체질을 바꾼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도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네, 이 시기 한국은 IT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연구개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D램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후발주자에서 98년부터는 세계시장 1등으로 올라섰고 앞선 반도체 기술력은 ICT 강국의 토대가 됐습니다. 80년대에는 이제 국가과학기술 연구지원체제, 수출주도형의 경제체제로 옮겨지면서 기계화, 중화학,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의 과학기술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파스텔르로 불리는 이호왕 박사의 백신 개발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치사율 20, 30%에 달했던 유행성 출혈열, 한탄 바이러스의 원인균을 한탄강에서는 들쥐에서 발견해 백신을 만든 겁니다. 이후 한탄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90년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에 집중합니다. 통신과 생명공학, 우주 원자력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기술과 우리별 위성, 한국형 표준 원전 등이 개발됩니다. 2000년대는 한국 과학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초음속 항공기 T50, 처음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신약 팩티브도 이때 개발됐습니다. 인간형 로봇 휴보는 선진국보다 뒤늦게 개발됐지만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으로 우뚝 서며 한국 과학 기술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을 빛낸 과학 기술 70가지는 10월 31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